다운에 와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시 유대를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자 랩델라이트도 한 번도 제대로 보인 적 없고, 마이마이도 그렇고 피얼리스도 그렇고 또 수록들 지금 새로 나온 앨범들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빨리 공연해서 이 무대들 다 보여드리고 싶고, 어떤 것보다 그냥 같이 호흡하던 그때가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 오늘 랩카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이스티 아니죠? 아메리카노. 어른들이 마시는 거. 어, 형 너무 좋아. 형 너무 좋아요. 갑자기. 생방송 무대하기 위해서 드라이랑 카메라 리허설을 좀 하고 왔고요. 오늘 헤어 드라이도 하셨죠? 아 미안, 진짜 미안해. 참았보다. 그 참았다는 것부터 형도 그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거지. 앞으로 안 내보냈다 이거잖아요. 잘못 아닌데, 아 그거 당신은 해. 갑자기 칭찬보드로 오겠어. 당신은 해. 그거를 당신은 해. 네. 안녕하세요. 도전미의 먹방 본조회장 짜그리와 돼지불백. 형 아까 다 하냐? 아 이번에 못했어. 아 형 뭐가 창피해. 형 형이 형 뭐가 창피해. 아 생방송할게. 미안해 깜빡했잖아. 어? 우리만의 잔치를 워. 아니야. 워. 오늘 워업으로 가자. 문자 투표였으니까 2336 일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거 같고. 그 왜 내보냈어요? 나 틀린 거. 어 진짜 사람 창피하게. 2336 세븐틴. 오늘 도넛 먹고 싶나 봐요. 먹어. 야. 야. 안녕. 정말 비하인드를 찍고 싶은 마음이 너무 불것 같은데 무대하고 내려오면 숨도 못 쉬겠어. 하지만 옛날 관계감 됐어.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선택 확산 오늘 영화 1위는 짜증팀 축하드립니다. 아, 캐럿들 고마워요. 이 리벨 찌롱. 저희 세븐틴이 오늘 엠카운트다운에서 1등을 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캐럿들 사랑해요. 하트 받아. 아직 저희의 활동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뮤직뱅크카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잘 맞는데? 그렇죠. 오, 잘 맞는데? 캐럿들 사랑. 잘 맞는데? 사랑해요. 안 맞네요. 안 맞네요. 잘할 것 같은데? 밖에 나가겠습니다. 오 그래 그래 다녀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자. 너 시범 같은데? 야다, 야다. 고생. 활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한번 해볼게요. 안녕. 인제가 보게요. 그러게 사람다. 막방이에요. 어느새 멤버들과 손가쁘게 달려온 2주가 끝이 났는데 이번 활동도 수고했다는 얘기 멤버들한테 하고 싶고요. 다음 세븐틴도 어떤 멋있는 곡을 들고 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븐틴 세미콜론 활동 비하인드였습니다. 뮤뱅에서 막방을 하게 됐는데 막방인 만큼 저희가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힘을 쥐어짜서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깨를 이거 하나가 물을 마시기 힘들어요. 뭐 많은 직종의 분들이 계실 텐데 물을 솔직히 약간 안 먹는 사람은 진짜 안 먹어요. 나도 저도 좀 안 먹거든요. 근데 내가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을 먹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시들지 않게 물을 먹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물 한 잔 마시세요. 난 뭐 다른 뭐 노래 이름인 줄 알아. 와!
가수냐? 1등. 야, 저희가 오늘 코로나 마지막 음악 방송이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네. 마지막 방송. 네, 그냥 마지막 활동이었죠. 네. 네. 그 끝으로 이제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왜 이렇게 1위를 하게 됐습니다. 와. 이렇게 기분 좋게 막방을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완벽한 일이 없지 않은데 벌써 2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참 빨리 흘렸는데 오늘 뭐냐 앵콜분들 참 특별하게 했고 네 맞아요. 네, 마지막 마무리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캐럿분들 있는 앞에서 무대를 하고 싶네요. 진짜요? 네, 어쨌든 졌을 때 저희가 상 받은 건 모두 다 캐럿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앞으로 더 멋있는 모습, 발전한 모습 보여드릴 세븐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트로피는 1위 트로피는 바라만 봐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 영롱하네요. 진짜 홈런도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 정말 캐럿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활동에도 네.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감사드릴까요? 네. 세븐틴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멋있다. 참. 나도 막 피했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저희가 GV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네. 저희가 항상 활동 마무리하면은 GV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또 멋있게 입고 GV 하러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약간 새로운 거 뭐 없어? 시도하는 거 이런 거? 뭐 항상 새로운 거 시도하긴 하지만 어쨌든 캐럿분들이랑 같이 직접 소통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제일 아쉽고 기분이 뭔가 조금 허전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왔을 때 이번에 애들 춤 힘든다고 얘기하는 거는 히트랑 비슷하게 힘든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그거 때문일 수도 있어. 그거 때문일 수도 있어. 맞아. 저희가 힘을 낼 수 있는 운동력 같은 것들이 원래는 함성 소리와 그 에너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힘이 나는 건데 맞아. 더 이게 힘들다 싶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상황 좋아지고 직접 여러분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오늘 GV 같은 경우도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맞아. 더 재밌는 것 같아. 어디선가 우리 캐럿분들이 저희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기분 좋게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활동의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툭 하는 거죠. 툭 좋은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멤버들과 마지막으로 오늘 GV를 깔끔하게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툭 반사 찍어야 돼. 반사 비트너스. 아자아자 파이팅! 아자아자 파이팅! 이번 활동 마무리 잘 지우는 것 같고 이 에너지를 받고 우리도 더 성장하는 모습이 다음 앨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진짜 놀랐잖아요. 3분 내내 소름이 끊이지 않았던 건 반만이다. 최고였어요.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던 날이었고 정말 캐럿분들과 하루빨리 진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지구 있는 울보래요. 아 울어주시죠 오늘. 아니에요. 30분이나 참으셨어. 너 30분이나 참으셨어. 근데 참 웃음꼴이 참 그래요 진짜. 도겸이도 솔직히 위험했잖아요. 아 저는 딱 처음 나오자마자 아 끝났다. 끝났다. 또 너냐? 또 울리냐? 또 너냐? 안 돼 이번에 참았습니다. 저도 참았습니다. 네. 멤버들이랑 캐럿들이랑 다들 너무 똑같은 마음이라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감동을 받아서 다음 활동도 무사히 또 재밌게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그때 고생했어요. 자, 마지막 인사 드려볼까요?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세븐틴! 캐럿들 아프지 말고요. 캐럿들 항상 행복하자. 바로 텐션 올리세요. 이런 서프라이즈. 와우.